안녕하세요. 김영래 세무사의 5분 강의 창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회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담 사례 한번 볼게요. 자, 법인 형태의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다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대요. 근데 그 자금 사정이 이제 좋아지니까 직원을 좀 뽑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직원을 할때 뭐 어떤 신고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사대보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직원 채용 시 우리가 발생하는 세금 문제, 또 사대보험 관련 문제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동에서 양현석 씨가 문의를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17번째 포인트, 인재 영입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 신고 방식이라든지 사대보험 신고 방식이 달라지니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용을 하는지 한번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리랜서라는 사업자가 있어요. 우리가 고용, 둘다 고용이긴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사용인과 사용자가 종속관계에 놓이죠. 하지만 프리랜서는 본인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업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그 사용인의 지시에 따라서, 아니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인이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어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봐서 사업소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구분됐는지 사업소득으로 구분됐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세법상의 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그 비용 처리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일반 근로자, 뭐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을 급여를 지급을 하면 전액이 다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반면에,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임원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세법상 살펴본 한도에 따라서 세법상 한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사업소득에 지급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계약서에 따른 비용이 지급되고 사실관계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하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프리랜서와 어떤 고용관계를 맺으신 경우에는 계약서를 잘 구비해 두시고, 계약서에 따른 급여 지급, 그 소득 지급 증빙을 반드시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도 다르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간이세율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하고, 우리가 반드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 2월 달에 돼서 연말정산을 반드시 하셔서 3월 10일까지 신고해 주셔야 되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그냥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사업소득 세율이죠. 사업소득세 3%,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 0.3%에서 3.3%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 3.3% 원천징수 한 후에 그 다음 달, 지급일에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모든 세금 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셔야지 비용으로 인정되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다음에 5월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 납부가 발생을 하죠. 요것까지 같이 안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대보험 가입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반면에, 프리랜서로 고용되는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그 가입, 근로, 그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본인이 그냥 지역 가입자로 사업자 형태로 납부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기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에,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냐 사업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과 뭐 퇴직금 그리고 사대보험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요 근로 형태에 따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근로자랑 사업소득자를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 사대보험 내기 싫다고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을 하시고 사대보험도 가입 안 하시고 퇴직금도 지급 안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세금도 추징될 수 있고,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로 추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사대보험료가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자의 형태인데 사업소득자의 형태로 그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대보험 가입 안 해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한꺼번에
4대 법령이 출입되면 이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관계에 따라서 신고하시고 퇴직금도 그 사업자라고 해서 지급 안 하시게 되면 고용관계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관계에 따라서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인재 영입할 경우에 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